일단 여기 현장을 여기 현장에 내가 다시 올 줄 알았거든요. 다시 왔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아, 몇 됐지? 일단 회선 녹화를 시작합니다. 여기가 이 집 하나 때문에 무기 장착을 조금 이렇게 한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는 다른 거 없어요. 딱 샤프트만 가지고 갈 거예요. 샤프트만. 여기 이 집 하나 때문에 이 제가 만든 이제 앞에 코뿔소 헤드를 또 변화시켜서 만든 게 있고 이 집 때문에 하여튼 아, 모르겠어요.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걸 왜 막은 그러니까 일부러 막은 것 같았고 시멘트로 다 그냥 다 발라버렸어요. 시멘트 그 가보면 알아요. 가보면 알 텐데 저걸 빼서 다시 해야 돼. 8mm에 깨는 거를 갈갈이 노즐. 저 갈갈이 노즐을 나오면 이 집에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, 제가.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서 또 설명하기 뭐하니까 이 집 때문에 만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이 집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. 이 집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집에 가보면 이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집 때문에 만들어진 이 집 때문에 만들어진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여기 이 집에 콘크리트를 때려 부시려고 만든 건데 이게 전용으로 이 집에 근데 이제는 갈갈이를 한번 써먹을 때가 왔다는 거죠. 아무튼 이게 이 집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. 이게 이 집에 그나마 이걸로 써서 이 집에 물을 빠지게 해줬어요. 근데 구멍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또 이제 머리카락에 끼면 안 빠지지. 이제 세면대하고 육가에 모이는 집중 방식 배관인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. 예, 일부러 백시멘트 갖다가 거기를 다 발라버렸어요. 예, 그러니까 배관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설비 구조를 잘 몰랐던 거지. 예,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냥 메꾼 것 같아. 예, 모르고 메꾼 것 같아. 이 육가에 보면 옆에 구멍이 있거든요. 그걸 모르고 메꾼 것 같아. 아무튼 여기 가면 뭐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. 여기 가볼 겁니다. 3일째 가보면 알아. 내가 내 얘기가 뭔 얘기인지. 아, 넘쳐가지고? 예, 네,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, 그냥 이거. 예, 아, 여기 그냥, 여기다 쓰려고? 예. 네. 네. 아이고, 이거. 제가 생각해도, 아, 이건 일부러 막았어, 일부러. 근데 일부러 백시멘트 바른 것 같아. 한 번만 더. 구멍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막은 것 같아. 뚫렸는데 여기까지 나오죠? 네. 네. 알겠어. 뭐 또 한번 갈아봐야지 뭐. 아 참. 제가 이 그걸 배관인 거 알 텐데 그걸 왜 먹었을 거예요? 안 맞는다. 고등이 아파요. 일단은 뒤쪽에서 한번 뚫어주고.
찍을 때 한번 뚫어주고. 이번에도 아다시피 여기를 백시멘트로 다 감아버렸단 말이야? 그 막은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, 너. 뭔가는, 뭐지 하고, 어? 왜 구멍이 있지라고? 제 생각에는 모르고 막았던가, 일부러 막을 일이 없잖아요. 뭐 안 좋은 감이었잖아요. 그건 아니잖아요. 그건 아니었죠. 어딘가 물이 스며들어가던지. 아, 일단 요걸로 또 갈고. 이게 아시죠? 공룡 때문에 만든 거. 여기 가르려고 만든 거. 아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, 그거는 가능하려면 모르겠다. 일단 이거 먼저 써도. 아. 들어갈 것 같은데? 아, 여기 들어갔나 모르겠다. 제대로 막혔네. 뒤에서 6mm를 한번 넣어봐야겠네. 아, 제가 전화번호 찍어드릴게요. 제가 지금 누수 안 해요. 네. 네.
더 나오죠 이제. 아 이거 왜 막힌 거지? 이거 이제 제대로 나오죠? 네 원래 저렇게 나와 뚫어진 다녔었는데. 네. 와 이제 다 뚫린 것 같아요 공인님. 와. 와. 와, 그래서 와 지나갔어. 아 지나갔다고? 예. 들어왔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이 뒤에서 정상적으로 다 뚫린 거예요? 이제 이쪽에서 넣을게. 지금 라울은 양이 틀리잖아요. 네. 그죠? 와, 지금 나온 거 봐. 미치겠다. 와, 아니 근데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. 이게 겉에만 받았던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에까지 다 채웠어. 그러니까 제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. 하나는 일부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르고 막았던지. 저 덩어리가 나왔네요. 예, 모르고 막았던지 아니면 뭐냐면 그거. 그러니까는. 방수 공사하면서 방수액이 흘러 들어가고 막은 거지. 예, 네, 방수 치면서. 이게 지금 나온 게 그거거든요? 예, 네, 방수층, 뭐 젓가락 없다. 혹시 나무 젓가락 하면 죄송해요. 예. 네. 아, 주세요. 네, 꺼내려고. 그때부터 모았으면 엄청난 양이었을 텐데. 이게 방수액 먹은 콘크리트예요. 이게 일반 몰탈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나온 게 이게 딱딱한 거거든요. 석회가 엄청나. 고객님 장난 아니야 여기. 석회가 원래 생기는 거예요? 아니면... 아니죠. 이거 어디 방수 저기 틈에서 들어갈 수는 있고 그건 아니고. 아무튼 지금 이라 자 이제 넣어볼게요. 와 고객님 아 나왔네.
난 나왔잖아 이제. 네. 이제 나왔잖아요. 네. 여기 왜 이렇게 두꺼운 거? 아시다시피 그때 아예 여기 막혔었잖아요. 네. 입구 아예.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잘 써먹네. 이 고객 때 만든 거야 이거. 이 그냥 들어보면서 이게 방수에 섞인 돌이거든요. 이 돌이. 네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배관을. 아 근데 아무 말도 이해가 안 되네. 기존에 누수가 뭐 때문에, 방수 때문에요? 밑에 집에서 천장에서 화장실 물 샌다고 해가지고요. 네, 그냥 방수공사. 네, 그래서 방수공사를 한 거예요. 아, 원인이 방수해가지고요? 네. 그랬더니 하고 나서는 안 세고? 네, 하고 나서는 뭐 밑에 집에서 얘기 없더라고요. 그랬어요?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. 응? 이렇게 꽉 나와야지. 응, 이렇게 터져 나와야지.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는 맛이 있어야지.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아, 잘 나오네. 예, 잘 나와. 예, 시간이 잘 나오네요. 아유, 잘 있습니다.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이제 얘기를 하자면, 여기가, 장비가 만들어진 게,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 세면대가 막혔었어, 세면대가. 네, 세면대가 막혔는데, 처음 현장에 왔을 때, 콘크리트가 굳어 있었어요, 세면대 배관에.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뿔소 헤드만 있었어요. 코뿔소 헤드만. 여기 처음 시멘트 막혔다고 했을 때 코뿔소 헤드만 있었는데, 그래도 코뿔소 헤드 갔다가 그때는 이제 이 육가에 모이는 방식이잖아. 세면대가 대관이 옛날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거기를 이게 일반 백시멘트가 아니었어요. 일반 뭐 백시멘트 같았으면 이거 갈아보면 알거든요. 그러면 점점점 이게 깨다 보면은 점점점 이게 으스러져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방수액이 섞인 것 같더라고. 완전 땡땡한 거였고, 아 이건 일부러 채운 것 같다. 근데 앞에만 막힌 줄 알았는데 깨다 보니까 그 육가 한 요 정도 라인이 다 막힌 거예요, 시멘트로. 그래서 세면대에서 넣어가지고 이쪽을 거의 뭐 실근형을 겨우 낸 거예요. 그때 코뿔소 헤드로 내고 이쪽에서도 육가 쪽에서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물 나올 정도로만 이제 그게 만들어 놨는데,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그렇게 뚫어주고 나서도 제 속이 시원치가 않은 거야. 그래서 일부러 가긴 뭐하고 이 분명히 다시 연락이 올 거다. 얼마 못 가도 막힐 거다. 그래서
분명히 나를 부를 거다.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, 이거. 그리고 요 8mm예요. 6mm는 이제 와이어가 약하니까 거기 전용으로만 뚫으려고 제가 8mm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, 이 집 때문에. 갖고 있었어요.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이걸 들고 달려가야겠다. 그래서 두 번째 때 막혀서 온 게 아니라 두 번째 때는 변기 때문에 왔어요. 우연찮게 변기 때문에 와가지고 온 김에 그냥 서비스로 더 뚫어주자. 그래서 그때 뚫었는데 그때 많이 깼어요. 그때 오히려 이거 갖다 많이 털었습니다. 그때. 그러니까 물이 실구정차 나오던 거를 그래도 요 정도로는 나오게끔 만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하다가 그때 너무 이제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물이 많이 나오게끔 했었어요. 그게 이제 올 초니까 지금 한 3개월 지났네요.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. 어제 연락이 와서 오늘 왔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갈갈이랑 요 두 개를 써야겠다 했는데 갈갈이는 그 입구 쪽에 일부를 많이 털어줬어요. 지금 털어주고 뒤에 보시다시피 이 8mm로는 세면대 배관에서 넣기가 빡빡하니까 6mm로 많이 털었으니까 많이 털었기 때문에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mm 코뿔스 헤드로 계속 털으니까 아예 이제 관통이 됐죠. 이제 아예 다 털린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예요. 이제 예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개가 합작품이 된 거죠. 예. 이렇게 이렇게 합작품이 됐습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왜 막았는지를 모르겠어.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실수로 막은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 실수로 막았으면은 이 콘크리트 흘러 들어갔다거나 묻었다면 그 일부만 있을 텐데 두께가 한 요 정도가 왜냐면 저번 때부터 깼으니까 두께가 요 정도가 아예 틈 없이 꽉 채워놨던 거예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왜 그렇게 했는지를. 예. 아무튼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항상 보세요. 보시고 사람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. 항상 행동을 옮겨야 돼. 이런 게 언제 써 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. 예.